아이고, 오늘 또 용산 경찰 하는 행태를 보세요. 뭐 경찰차가 지금 도대체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뭐합니까? 어? 폭력을 행사해서 뇌졸중을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태원 사태가 용산에서 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용산 경찰이 하는 행태를 보면 갈수록 가관인데, 오늘 느낀 게, 아, 이태원 사태가 용산에서 발생한 게 용산경찰서의 이런 기가 막힌 국민에 대한 인식,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 1인 시위합니다. 다른 분들은 구경하시고, 경찰에 이런 불법 행위를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드디어 황지혜 정보관이 두 번째 사고를 쳤습니다. 우리 경기도 의사회 사무처장이 뇌졸중이 와서 지금 삼성서울병원에 입원돼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기사를 보내줬더라고. 이전에도 경찰이 폭력으로 피의자를 진압해서 뇌졸중이 와서 그 경찰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사람 뇌졸중 만들었다고 우리 반드시 형사 고소합니다. 처벌됐더라고. 피의자를 체포한다고 했는 행위조차도 뇌졸중을 일으킨 것은 너무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처벌됐어요. 박민찬 경비팀장 처벌됐다니까. 찾아봐요 기사. 내가 이동욱의 의료정책 이야기에 올려놨어요. 이전에 경찰이 과도하게 진압해서 우리 의사들은요, 자, 처장을 다섯 명이나 달려들어서 과도하게 진압한 직후에 쓰러졌어요. 당신들이 뇌졸중을, 사람을 중풍을 만든 거야. 정신 차리라고, 정신. 허욱진 서장 나오면 그것도 지시했는지 물어볼 거예요. 다섯 명은 고소장 빨리 들어갈 거고. 최종 영상 없애지 말아요. 그 범죄 영상이니까. 경찰, 어제 우리 처장 다섯 명이 달려들어서 폭행 행사한 거는 최종 영상 없애지 말라고요. 어제 허욱진 서장께서 내가 건너갔을 때 질질 끌고 폭행 행사하는 거는 본인이 지시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사무처장 뇌졸중 왔는 폭행도 본인이 지시했습니까? 허욱진 서장님, 본인이 지시했습니까? 어제 우리 처장이 지금 중풍이 왔어요. 폭행당하고 나서 뇌졸중 왔어요. 본인이 지시한 거 맞습니까? 아니, 본인이 지시한 거 맞냐고요. 어제는 했다면서요. 본인이 과잉 진압 지시한 당사자가 맞냐고요. 다섯 명 부하만 고소할 거예요, 아니면 본인도 지시했냐 했는지 묻잖아요. 불법 집회는 무슨 불법 집회예요? 불법 집회는 무슨 불법 집회냐고. 뇌졸중 만든 거 지시했냐고요? 뇌졸중 만든 거 지시했냐고요? 손해배상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 용산 허욱진 서장의 태도를 보세요. 사람을 뇌졸중을 만들었으면 죄송하다고 그래야지. 싱글싱글 웃으면서 조롱하면서 허욱진 서장이 책임자로서 사과를 해야지. 경기도 의사회 회원들한테 사과를 해야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안 좋은 거는 당신들이 밀어서, 아니 가세요. 1인 시위 방해하지 말고 가세요. 아니 그거는 의학적으로 증명될 거니까, 의학적으로 증명될 거니까 가세요. 아니 방해하지 말라고, 가시라고. 내가 1인 시위 중, 경찰이 왜 방해하냐고. 경찰이 왜 방해하냐고. 경찰이 왜 방해하냐고. 안 아팠어요. 자, 어제 뇌졸중이 발생한 것은, 어제 뇌졸중이 발생한 것은 우리는 경기도 의사회예요. 우리는 경기도 의사회예요.
저 사람 조용하라 하세요. 내가 낮출 테니까 저 사람 조용하라 하세요. 정보계장 조용하라고 하라고. 정보계장 조용하라고 하라고. 정보계장. 저 정보계장이 방금 저 사람이 정보계장이거든요. 자, 방금 저 사람이 정보계장이에요. 예? 자, 아, 됐어요. 가세요. 방금 저 사람이 정보계장이에요. 예? 호흡진 사장이, 자, 저기 한번 비춰주세요. 사람을, 뇌졸중을 만들고 나서 싱글싱글 웃고 있는 거 찍으세요. 호흡진 사장이 사람을 뇌졸중 만들고 나서 싱글싱글 웃고 있어요. 단 한마디 사과도 없어요. 싱글싱글 웃고 있어요. 싱글싱글 웃고 있는 거 찍으시라고 저거. 뇌졸중을 만들어 놓고 폭행을 해가지고 직후에 사람이 쓰러졌는데 이게 용산경찰입니다, 여러분. 용산 이태원 사고가 용산에서 일어난 것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런 정신 상태로 하니까 용산에 이태원 사태가 일어났던 거야. 여러분, 사람 같으면 뇌졸중을 다섯 명이 달려들어서 폭행을 해서 뇌졸중을 일으켰으면 유감 표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했는데 뻔뻔한 모습 보세요. 정보계정하고 저기 호흡진 선생하고 뻔뻔한 모습 좀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호흡진 선생 모습 보세요. 가세요. 1인시 방해하지 마. 당신은 경비 과장님, 경비과의 폭행으로 의학적으로 폭행이에요. 의학적으로 그것 때문에 뇌졸중이 발생한 거야. 자, 우리 경찰관 그것 때문에 어제 다섯 명이 폭행했어요. 그것 때문에 생긴 거야. 그것 때문에 받는 자체가 그것 때문에 그게 폭행을 한 거야. 그래서 폭행 직후에 뇌졸중이 발생했고 단 한마디에 사과 없는 거 여러분 다 보세요. 사람이 기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이 쓰러져서 뇌졸중을 만들어 놨으면 너무 뻔뻔하잖아요. 너무 뻔뻔해. 이게 사람들입니까? 예? 이게 사람들이냐고? 사람을 다섯 명이 과잉한 폭력을 행사해서 과잉 진압을 해서 뇌졸중이 발생한 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데 홍욱진 사장이 자기 책임 올까봐 대답을 안 해요. 지시했냐 안 했냐고 물으니까 어제는 본인이 했다면서요. 예, 네, 폭행한 적 없고요. 폭행을 했습니다. 아, 그게 폭행이에요. 미는 것도 네? 폭행인데 아니, 폭행의 정의도 아니, 몰라요? 아니 폭행의 정의도 모르냐고. 폭행의 정의도 몰라요? 자기들은 말할 때 미는 것도 폭행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쓰러져가지고 평생 불구를 만들어놓고 싱글싱글 웃는 호흡진 사장 보세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아세요? 9월달에 인사가 있대. 인사가 경찰 인사가 호흡진 사장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경청장이나 여러분 안 돼요. 돼요.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호흡진 사장 같이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저런 사람이 오직 출세에만 눈 멀어가지고 지금도 보세요. 조롱하는 눈빛 보세요. 저 조롱하는 눈빛 보세요. 국민을. 제가 어제 왜 굴마을 낙지촌에 들어갔더니 호흡진 사장님 식사하고 있더라고. 근데 저보고 제가 식당에 들어갔으면 경기도 회장이 왔으면 아이고 회장님 이렇게 인사하는 게 서로가 아니에요? 맞아요. 저 아까 전에 저 경비계장 있죠? 경비계장이 나보고 밖으로 밀어내. 잡상인 들어온 것처럼. 그러면서 예의를 차리래. 식당 안에서 무슨 저기 경비계장이 나를 밖으로 밀어내요. 식당 안에서도 당신이 경찰이야? 식당 안에서도 경찰이냐고. 내가 밥 먹는 사장 앞에서 어떻게 예의를 차릴까? 어떻게 내가 예의를 차릴까? 의사회 회장이 돌았으면 밥 먹다가도 서로 일어나서 서로 인사하고 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용산 사장이 얼마나 높다고? 용산 소장이 그렇게 높아? 나는 경기도 전체에 보건으로 책임지는 사람이야.
사장님 그렇게 높아요? 아니 내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는 아주 경례라는 눈빛으로 보고 있고 저 아까 전에 나한테 왔는 정보 계정 있죠? 선글라스 낀 사람 나를 막 밖으로 밀어내 잡상인 들어온 것처럼 그러면서 예의를 차리래. 식당 안에서 의사회장이 어떻게 예의 차릴까? 용산경찰이 이래요 이래. 국민 여러분 용산경찰이 이래요. 93년생 내 아들뻘인 한성빈이가 나한테 밥 먹으라고 앉았어. 당신들은 부모도 없어? 93년생이 똑바로 쳐다보면서 야 자 그게 대한민국 경찰이야. 인간이 되라고 당신들. 저 웃는 계정 찍어요. 저 사람이 나보고 예의를 차리라고 하면서 밖으로 막 밀어내. 밥 먹는데 말단이 식당에서 내가 어떻게 예의 차릴까? 의사회장이 식당 안에서 당신이 경찰이야? 식당 안에서도 당신이 경찰이냐고 막 밀어내면서 밖으로 밀어내. 사람이 기본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고. 자 내가 들어간 이유를 설명할게요. 들어갔는 이유가 뭐냐면은 박민찬 팀장이 저쪽에서 우리 경비 너무 힘듭니다. 정부하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대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화 안 하겠다 하다가도 저쪽에 정부 쪽에 가서 한번 대화를 해주세요. 해서 길 건너왔다고 그때 상황이 조용하세요. 집회는 1인 시위야 있잖아. 경고 그만하라고. 아울러서 사과하라고. 사과 내전증 만들면 사과부터 하세요. 마이크 짓으니까 지금부터 이곳은 내전증 만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어 안전이 확보되어야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내전증 만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울러서 동선은 최고 등급에 정형원 경비과장님 그거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하세요. 내설증 만든 거에 대해서 어제 여러분들 나보고 촬영으로 인해서 실시간 방송으로 인해서 나보고 변명해달라며 경호 위에 요소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하 다섯 명이 다른 데 보내서 사람 병신 만든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요. 기동대소 다 최종되고 있다고 시끄러워. 다 최종되고 있어요. 다 최종되고 있다고 사람이 되라고 사람이 다 최종되고 있다고 떠주시기 바랍니다. 다 최종되고 있다고 방송으로 인해서 자 도로에 차량 버스 다 지나가는데 무슨 최고 등급이야? 뒤에 기도자에게 무슨 최고 등급이야? 아니 버스 검은 차 다 지나 저 안에 사람들 신분 확인했냐고. 저 안에 사람을 신분 확인했냐고. 저 차량이 수없이 지나가는데 국민들이 보고 있어. 정형원 과장 역사가 보고 있고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당신의 행동을 사과 한마디 안 한 거 보셨죠? 여기 세장 나와 있고 정보과장 나와 있고 경비과장 나와 있는데 사람을 평생 불구 만드는 뇌졸중 만들어 놓고도 사과 한마디 안 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어제 저기서 대화하라고 해서 나는 혹시나 싶어서 아니 들어가서 그냥 인사하고 뭐 대화 안 하면 되지. 그런데 자기들 밥 먹는다고 나보고 밖으로 밀어내. 식당 안에서도 경찰이냐고 당신이. 아래위로 훑어보면서 경기도 의사회장을 모욕을 하고 앉았어요. 서장을 앉아서 너보다 훨씬 아까 전에 제 계장 선글라스 쓴 계장이 나보고 밖으로 막 밀어내. 그것도 유형력의 행사야. 아 식당 안에서 내 돈 내고 밥 먹는 장소 아니에요? 그 식당에 왜 밀어내 손님을? 손님을 무슨 자격으로 밀어내? 당신들이 하는 행동이 사람이 되라고 무슨 경고? 내가 경고해요. 역사가 보고 있다고. 정영원 과장 마이크 졌으면 사과하시라고. 마이크 지었으면 사과하시라고. 마이크 지었으면 사과하시라고. 시간과 자 끝까지 사과 안 하죠? 끝까지 사과 안 하죠? 여러분들의 실시간 방송에 의해 자 가슴에 소원자요 또한 여러분들의 방송 소음으로 인해 경호 안전에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어 경호 보안 및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과하세요.
지금 즉시 유튜브 방송 카메라를 영상 9,000방면으로 돌려주시거나 꺼주십시오. 아울러 방송 소음을 유발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경우 부하면 안전위에 우려가 생긴다면 대통령도의 경우에 저기 차량 신분 확인했냐고 저기 차량 신분 확인했냐고 제가 등등이라면서 일정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 신분 확인했냐고 신분 확인했냐고 보전해드리겠습니다. 신분 확인했냐고 저 안에 있는 차들 최고 등급인데 신분 확인했냐고 신분 확인했냐고 급박만 그만하라고 급박을 그만하라고 당신들의 행동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부끄러운 경찰이 되지 마세요. 자, 경찰 쭉 한번 찍어보세요. 경찰.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경찰 되지 말라고 서장하고 정보과장하고 경비과장 9월달에 승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좋은데 대한민국은 그런 경찰이 승진하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런 경찰이 승진하면 안 돼요. 9월달에 승진하려고 국민의 생명을 기대지로 하는 이런 경찰이 승진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 우리 두 눈 부릅뜨고 허욱진 서장이 승진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저런 사람이 승진하면 국민의 인권에서 국민의 인권은 자기가 점심때 저는 어제 점심 굶었습니다. 부하들도 굶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에어컨 있는데 굴망을 낙지촌에서 점심 먹고 있더라고요. 허욱진 서장이 그러면서 내가 들어갔더니 서장 앞에서 예의를 차리래요. 서장 앞에서 예의를 인간이 되라고 먼저 무슨 예의를 차릴까 무슨 예의를 무슨 사람이요. 정영은 자 정영은 과장 찍어주세요. 정영은 과장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안 한 것 같죠? 단 한마디의 사과도 안 해요. 사람 여러분들의 방송 소음으로 인해 본인 동생이 경찰한테 폭력당해서 정영은 과장 본인 동생이 폭력당해서 뇌졸중 겪었으면 어떡하려고 본인 동생이 정영은 과장 안전조치를 취하시기를 경고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가 보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가 하고 있는 행동 역사가 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보고 있어요. 정영은 과장의 부끄러운 모습 30년 50년 역사가 보고 있고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부끄러운 경찰 되지 마세요. 국민 앞에 부끄러운 경찰 되지 마시라고. 과잉 진압으로 국민이 쓰러졌는데 단 한마디 없고 경고만 하고 앉았어요. 승진도 좋지만 본인 9월달에 승진도 좋지만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본인 9월달 승진도 좋지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본인 9월달 승진도 좋지만 사람을 뇌절증 만들어 놓고 뇌절증 당했다고 하는데 뇌절증을 당했다고 하는데 본인 판단은 외눈박이 판단이요? 외눈박이 판단이냐고. 이게 지나가는 차들 보세요. 아무 신분 확인도 안 해. 아니 쳐다 보지도 말라는 도로에 아무 통제도 안 해. 정영은 과장, 역사에 역사에 부끄러운 경찰 되지 마시라고. 승진해봤자 6개월에 1년에 청장 승진해봤자 6개월 하냐고 1년 하냐고. 나도 단체장 회의 때 단체장들 임기 길지 않아. 6개월 1년에 국민 앞에 뜨뜻한 경찰이 되시라고. 국민 앞에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요. 최소한의 인륜을 가지라고요. 아들뻘이 그냥 야자하고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보 계정이
제가 식당에 들어갔더니 막 밀어내면서 예의를 차리래요. 예의를. 또 사고 나면 안 됩니다. 또 사고 나면 안 돼요, 현장에서. 어제도 한 명 실려갔어요. 또 사고 나면 안 된다고 과잉한 경찰 찍어주세요. 과잉한 경찰 찍어, 호욱진 서장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지도하고 있는 과잉한 경찰들 좀 찍어주세요. 쭉 백인 한 바퀴 돌려요. 이게 얼마나 과잉한 대응인지 저 혼자 1인 시위 하는데 경찰 보세요. 이러고 있어요. 어제 기동대 5명 보수도 못합니다. 회장님 판례가 있어요. 선동하지 마십시오. 무슨 선동을 해요? 내가 무슨 선동을 해요? 폭력을 선동합니까? 제가 무슨 선동을 하시는데 경찰 찍으라고 마시라고요. 경찰이 폭력을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니까 자, 저 도로변에 왜 안전하고 하네요? 자, 장년 자 앵무새 과장님 자 저기 왜 신분 확인 안 해요? 도로에 자동차 위에인데 왜 신분 확인 안 하냐고. 테러 위협 있는데 왜 자동차 다 그냥 가세요? 신분 확인 그게 생명이에요? 유튜브 촬영 괴변하지 마세요. 왜 신분 확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방송 성으로 인해 여러분, 쟁은 혼란을 줄 수 있어. 보안 및 안전에 위협을 받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쟁은 과장의 따라서 행동을 깨끗이 보십시오. 제공의 영상경찰서 정영은 과장의 정영은 과장의 인적, 행위를 물적,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드립니다. 국민 앞에 부끄러워 아울러 겨우 안전이 확보되는 한 여러분들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워요. 여러분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부끄럽다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부끄럽다고 1인 시위에 뭐가 두려워서 뭐가 위해라고 자, 카메라는 도로시 위해라고 도로시 위해라고 당신의 그런 자의적인 판단 직권남용이야 직권남용이라고 자의적인 판단이 정의원 과장 역사가 보고 있어요.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9월달 출세도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국민들이 역사가 보고 있어요.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영상경찰서 모습을 호욱진 서장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저는 저런 호욱진 서장이 저는 빨리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국민을 알기를 개돼지로 알고 이렇게 과잉한 진압을 일삼고 9월달 승진 발령에 눈물은 이런 경찰이 승진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경찰청장이 되면 얼마나 국민을 탄압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의 민중의 지팡이가 돼야지 뇌절증 해가지고 쓰러졌는데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잖아요. 얼굴을 보세요. 국민을 어제 과잉 탄압해서 뇌절증이 돼가 사람을 젊은 사람을 평생 불구를 만들고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는 얼굴 보세요. 미안한 기색이 하나 없잖아요. 웃고 있잖아요. 예? 사람이 먼저 1년이 있어야죠. 1년이. 1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9월 달에 호욱진 서장 같은 사람 승진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정영은 과장 같은 사람 성진하면 안 돼요. 도로 쪽으로 촬영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신분 확인도 안 하잖아. 신분 확인은 왜 안 해요? 저 촬영 신분 확인은 아니 최고 등급인데 왜 신분 확인 안 해요? 도로에 차들이 다 그냥 다니고 있잖아. 아 보지도 말아야 되는 도로에 보지도 말 무슨 선동을 해요? 내가 무슨 선동을 해요? 찍으라고 아니 선동하고 있잖아요. 도로에 그러면 왜 신분 확인 안 해요? 왜 신분 확인 안 해요? 최고 등급인데 촬영만 안 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 저 안에 폭탄이 있을지 저 안에 저 사람이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신분 확인 왜 안 합니까? 최고 등급인데 이게 다 적당해요. 그렇게 이유가 걱정되는 분이 저 차량 안에 테러범이 있을지 왜 신분 확인 안 해요?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상식에 벗어난 말 하지 마세요. 집회 참가자 여러분 상식에 벗어난 말 경기도 의사의 집회 참가자 여러분 아울러서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말이라고 조용하는 자체가 참 무섭습니다. 말이라고 참 보행하는데 정의원 과장 말하는 거 보세요.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해서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자의 테러 위협이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 소음으로 인해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호 보안 및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이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차량에 대한 검문 검색도 안 하면서 신분 확인도 안 하면서 국민을 어제 사망은 위의 위험이에요. 위의 위험. 경찰이 경호 위험이라고 위의 위험. 물적 위의 위험이라고 경고드립니다. 정의원 과장 역사가 보고 있어요. 역사가 보고 있어요.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안전에 확보되는 한 국민들이 영상 경찰서를 보면서 올라오는 댓글을 보세요. 올라오는 댓글을 보세요. 정의원 과장에 대한 댓글을 보세요.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국민들이 이 상황을 다 판단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다 이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고. 여러분 어제 우리 처장 폭행에 가담한 5명 형사고소 들어갑니다. 여러분 판례 찾아보세요. 이동욱의 의료정책 이야기해보면 범인이라고 과잉하게 진압하다가 뇌졸중 온 사람 형사처벌됐어요. 과잉 진압해서 뇌졸중 왔다고. 뇌졸중이라는 게 어제 여러분들 진압하고 나서 쓰러졌어요. 젊은 사람 병신됐어요. 평생 불구가 남는다고. 여러분들 부당한 위법한 공무 지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명이 어제 폭행해가지고 뇌졸중이 왔다고요. 뇌졸중이 다섯 명이 폭행해서 뇌졸중이 왔다고요. 예? 다섯 명이 폭행해가지고 뇌졸중이 왔다고. 예? 의학적으로 검증된 거야. 그거는 그 직후에 쓰러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폭력행위 직후에 쓰러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폭력행위 직후에 쓰러졌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원래부터 뇌졸중 환자래. 원래부터 정보계장 말하는 거 봤어요? 정보계장이 말하는 거 봤어요? 원래부터 뇌졸중 환자래. 원래부터 아팠대. 말이라고 합니까? 그게 말이라고 해요? 원래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하는 말 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쓰러졌는데 원래부터 절었어요 그 사람이? 원래부터 반신불수했어요? 어? 말을 해도 어떻게 그딴 식으로 하냐고. 그 정보계장이요 나보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막 밀어내 밖으로.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저기 너무 당황했어요. 저 사람 선글라스 낀 사람 식당 안에서도 당신이 경찰이야? 식당 안에서도 경찰이냐고. 식당 안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서장이 밥 먹으면 밥 먹는 거지. 서장이 밥 먹는데 내가 그러면 무릎 꿇을까? 무슨 예의를 차려. 밥 먹으러 들어간 의사의 회장이 서장 밥 먹는데 무슨 예의를 차릴까? 영상경찰서 서장이 그렇게 높아요. 국민을 알기를 기대지로 알아요. 의사회장보단 낮아요. 국밥을 떨어요. 경기도 전체 보건을 책임지는 의사회장이 용산 서장 감히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안 돼서 밀려나가지고 식당 밖으로 쫓겨나가야 되냐고. 여러분 용산경찰서가요 호흡증 서장하고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불마을 납치에 갔더니 하는 짓이 그래요. 부하들은 땡볕에 뇌졸중 거리면서 쓰러지는데 자기는 에어컨 밑에서 밥 먹고 있어요. 제가 식당 안에 들어갔더니 싸가지가 없어요. 밖으로 밀어내. 싸가지가 없어요. 국민 여러분 그 안에서도 본인이 경찰인 줄 아나 봐요. 저 굴마을 낙지촌 안에서도 자기가 경찰인 줄 아나 봐. 예? 정말 이런 폭행을 계속 자행하는 폭력경찰, 폭행을 자행하는 폭력경찰, 당신들의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있고 역사가 보고 있다고. 정복화장도 어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식사자리에 정복화장도 식사자리에 있었다고. 정복화장도 정영원 과장님 내가 식당에서 서장 밥 먹는데 무슨 예의를 차릴까요? 서장 밥 먹는데 내가 들어가서 무슨 예의를 차릴까? 어? 무슨 예의를 차릴까? 어? 무슨 예의를 차릴까? 서장 밥 먹는데?
의사의 회장이 그렇게 모멸감 다들 사회적인 그것도 아니에요. 소장이나 의사의 회장이나 그분을 따지면 소장은 우리 하부 36개 시골 의사의 회장 모멸이야. 용산구 의사의 회장 모멸이라고 용산구 보건을 책임지는 용산구 의사의 회장 모멸이 용산 사장이에요. 서울시 회장이 서울 청장하고 같이 밥 먹어. 나 경기도 회장이야. 경기도 청장하고 같이 밥 먹어. 아, 그러지 말고 그냥 확인됐어요. 아, 퇴직을 확인됐어요. 우리 소장 앞에 2인 차리라고? 내가 서장 밥 먹는데 들어가서 2인 차리라고? 서장 밥 먹는데 2인 차리랍니다. 자, 수해 경고 방송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경고 보안 및 안전에 이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대통령 바라보는 제5조 3항에 의해 경찰이 직접 인적 물적 안전 조치하겠습니다. 자, 도로에는 다 그냥 공무수행 중인 도로에는 그냥 다 두고 도로에는 그냥 다 두고 여러분 공무집행방해는 당신들이 처벌돼 당신들이 독직폭행으로 처벌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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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이 뇌졸중 만든 게 처벌 사항이야. 당신이 뇌졸중 만든 게 처벌 사항이야. 당신이 뇌졸중 만든 게 처벌 사항이라고. 정영관 당신이 뇌졸중 만든 게 처벌 사항이라고요. 처벌 사항은 과잉 진압으로 멀쩡한 사람 뇌졸중 만든 게 처벌 사항이에요. 의사의 회장 질질 끌고 간 게 처벌 사항이야. 시끄러. 1인시 이승이야. 시끄러워. 방해하지 마. 1인시 방해하지 마. 1인시 방해하지 마. 1인시 참석자 아니야. 참석자 아니야. 난 저 사람 위험을 뭐... 일시 보관 조치 중입니다. 그거는 그건 난 나는 저 사람 몰라. 무슨 위반서 덮어 씌우지 마. 덮어 씌우지 마. 난 저 사람 몰라. 저 사람이 무슨 저 사람이 무슨 참석자였어. 길 건네셨지 않아? 그 사람이 무슨 참석자야? 자, 우기지 말라고.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에요. 황진 선거관이 이런 식으로 계속 우기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방해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을 우긴다고. 우리 사람 아니야.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우리 사람 아니야. 몰라, 저 사람. 여러분, 여러분이 과잉한 진압으로 뇌졸중을 폭행 직후에 발생시킨 게 여러분 처벌 사항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누군지 몰라. 이전에도 경찰이 폭행해서 그 사람이 진압당하다가 뇌졸중이 발생했다고 이거는 어제 봤으면 근데 영산서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태원 사태가 생긴 거야. 이래서 이태원 사태가 생긴 거야. 이래서 이태원 사태가 영산에서 생겼어요. 국민 여러분 정신 못 차려. 당신들의 이런 마음과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용산에서 이 이태원 광장에서 이태원 사태가 생긴 거야. 내가 보니까 생기고도 남겠네. 생기고도 남겠네. 내가 어제 식당에요 들어갔더니 용산 서장이 앉아서 식사하면서 그 부하가 나를 식당 밖으로 밀어내요. 저 정복 회장이 그러면서 서장님 식사하시니까 예의를 차리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장님 식사하시는데 감히 내가 모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큰 죄를 졌네요. 어? 서장님 식사하시는데 의사회 회장이 예의를 차리래요. 의사회장님을 쳐다보지를 말아야지. 어? 감히 의사회장님을 쳐다보고 땡볕에 부하들은 밥도 안 먹고 하고 있는데 에어컨 밑에서 안 먹으면서 의사의 회장이 들어왔으면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서로 인사하는 게 사람의 기본 아닙니까? 어? 그게 기본 아니에요? 예의를 차려야지. 내가 개입니까? 돼지입니까? 의사 회장님한테 예의를 차려야지. 자기가 서장, 나를 알면서 들어가면
사적인 공간에서는 서로 인사하는 게 기본이야. 용산 서장이 얼마나 잘났으면 너는 얼마나 서장이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용산 서장이 뭐가 그냥 경기도 서장을 갖다가 용산 서장이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저런 사람이 승진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용산 서장이 뭐가 높아. 9월달에 승진하려고 이렇게 과잉하게 한답니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정보과장 정비과장 승진하고 싶어서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 그렇게 사는 그렇게 살아보세요. 행복한가? 그렇게 살아보시라고 행복한가? 어? 오직 출세에 뭔가 폭행하지 마세요. 경찰이 위해를 하고 있잖아요. 경찰이 위해를 하고 있잖아.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요. 9월달에 승진하고 싶어서 이렇게 국민을 과잉 탄압하고 뇌졸중을 만들고 늑골 골절을 만들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찰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어제 식당 잘못 들어갔다가 봉변당했다니까 의사회장이. 식당 안에서 국민이 어떻게 회장님한테, 차리나. 감히 회장님한테. 각자 밥 먹으면 되는 거지. 서장한테 무슨 애인을 차려. 감히 의사회장님한테. 서장이 왕이야. 사람을 폭행해서 뇌졸중을 만들어 놓고 오늘 사과 한마디 없는 거 보셨죠?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의 기본 맞습니까? 기본 양심도 없고. 다섯 명이 달려들어서 뇌졸중 만들어 놓고 책임자로서 사과 한마디 없는 태도 보세요. 여기에 용산경찰서 지도부가 출소하고 싶어서 다 나와 있어요. 용산서장 왜 나왔느냐? 9월달에 출소하고 싶어서 승진하고 싶어서 정말 호욱진 서장 같은 사람이 승진하면 나 진짜 대한민국 떠나는 걸 내가 고려해야 되겠어. 안 돼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경찰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경찰청장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이렇게 억압하고 포괄하고 위법한 공무집행하고 국민이 식당에 들어갔더니 사장님 식사하신다고 밖으로 나가래. 내 돈 주고 밥 먹는데 왜 밖으로 나가야 돼? 내 돈 주고 밥 먹는데 왜 밖으로 나가야 돼? 사장 앞에 예의를 차리래. 당신들이 그렇게 높아? 식당 안에 들어갔더니 잡상이 들어온 것처럼 밖으로 밀어내요. 그래서 여기서도 당신 경찰이냐고 그랬습니다. 제가 식당 안에서도 경찰인가? 식당 안에 들어오는 시민을 왜 밀어내?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정영은, 자, 이 역사가 보고 있습니다. 정영은 과장의 행동을 국민들이 똑똑히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여러분, 용산경찰이 이렇습니다. 용산경찰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85세 할아버지 늑골 7번 8번 건철됐어요. 그것도 고소 들어갑니다. 과잉 진압으로. 어제는 과잉 진압으로 뇌졸중이 발생했어요. 뇌졸중이. 사과 한마디 없잖아. 사과 한마디. 사과 한마디 없잖아. 사과 한마디. 사과 한마디 없잖아. 사람이. 사과 한마디 하세요. 언제 지나가는데? 네? 정영원 과장님 인간적으로 사과 한마디 하세요. 대통령이 언제 지나가는데? 아, 사과할 사람은 저랍니다. 우리 직원이 뇌졸중 걸려서 죄송합니다. 예? 사장 찍는데 왜 그래? 폭행당해서 뇌졸중 걸려서 죄송해요. 예? 네. 폭행. 자, 정영은 과장이 나보고 국민이 맞은 국민이 피해당한 국민이 사과를 해야 된답니다. 헐. 예? 들으셨죠? 예. 갈수록 기가 막힙니다. 갈수록.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 옆에 사람이 다쳤으면 아이고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이게 사람 기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위범이야. 고위범. 이 사람들 고위범이라고요. 사과 한마디 하면서 나보고 사과하래요.
자, 그래. 맞아서 뇌졸중 걸려서 죄송하다. 어? 어쩔래? 폭행당해서 뇌졸중 걸려서 죄송하다고? 진짜 남 사람들이 그냥 아주 어이없다고 짓을 해. 사과하래요. 맞아서 뇌졸중 국민으로서 당해서 죄송하다고. 황송하다고. 허욱진 서장 점심 에어컨 밑에서 먹는데 식당 안에 들어가서 죄송하다고. 감히 그 안에서 예의 못 차려서 죄송하다고. 이쪽으로 통과되기 직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이야, 본인들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인생 사는 거 아니라고. 예? 체증은요, 범죄 행위가 있을 때, 저기 정창아저 저 보세요. 정창아저 저 폭행하는 거 보세요. 정창아저 저 폭행하는 거 보세요. 정창아저 폭행하는 거 보세요. 저기 폭행하는 거 보시라. 폭행하고 있잖아. 야, 폭행하고 있잖아. 폭행하고 있잖아. 야, 폭행하는 거 아시는데? 왜 폭행하는 거? 폭행하지 마, 폭행하지 마. 물적 조치 당했을 때. 자, 폭행하고 있잖아, 저기. 용산 호욱진 서장이 지시해서 폭행하고 있잖아. 폭행하고 있잖아. 아니, 폭행하고 있잖아. 됐어. 폭행하고 있잖아요. 폭행하고 있잖아. 왜 폭행을 하냐고. 왜 폭행을, 지금 폭행하고 있잖아, 저기. 폭행하고, 아, 지금 폭행하고 있잖아, 다섯 명이. 뇌졸중 또 걸리겠네, 저분 연세도 많은데. 뇌졸중 또 걸리겠다고. 다섯 명이 둘러싸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기. 물리력 행사하고 있잖아. 저러면 뇌졸중 걸린다고. 뇌졸중 걸린다고. 당신 욕하겠어. 저러면 뇌졸중 걸린다고. 어제도 저래서 뇌졸중 걸렸잖아. 그런 여름날 저러면 뇌졸중 걸린다고. 저 연세도 많잖아. 뇌졸중 걸리면 책임지냐? 뇌졸중 걸리면 책임지냐고요. 어제 우리 처장 뇌졸중 걸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섯 명 폭행하고 뇌졸중 걸린 거. 자, 1인 시위 방해하지 마세요. 1인 시위 방해하지 마시라고. 1인 시위 방해하지 마시라고. 1인 시위 방해하지 마시라고요. 자, 최소한 사람을 뇌졸중을 만들어놨으면, 여기 선장이 책임자로 나왔으면 사과 한마디를 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인간 아니에요. 사람을 병신 만들어놨으면 사과 한마디. 갖다 놓고 얘기합시다. 이거 끝나고 얘기합시다. 공개적으로 얘기합시다. 얘기합시다. 그렇죠? 아, 꼭 합시다. 한다 했어요? 합시다. 꼭 합시다. 꼭 합시다. 아니, 꼭 합시다. 꼭 합시다. 자, 본인이 의사예요? 본인이 의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2만 6천 명 경기도 의사들이 있어요. 2만 6천. 본인이 의사보다 잘하냐고요? 본인이 의사보다 잘하냐고요? 우리 강봉수 부회장이 뇌졸중 전문이야. 신경과 전문이야. 그 상황에서 있었어. 그것 때문에 걸렸대. 그것 때문에 뇌졸중 발생했대. 내가 없는 말 하냐고. 본인이 뇌졸중 전문, 신경과 전문이보다 잘 알아요? 본인들이 뇌졸중 전문, 신경과 전문의보다 잘하냐고요? 예? 본인이 뇌졸중 전문, 신경과 전문의보다 잘하냐고? 우리 강봉수 부회장은 뇌졸중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본인이 의사보다 잘하냐고? 어디서 감히?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어? 뇌졸중이 걸렸는데 사과 한마디 없는 오욱진 서장 좀 집중적으로 찍어주세요. 지금 현장 지휘하고 있습니다. 저 옆에 정보과장, 자, 선글라스 꼈는 저기 정보과장, 뭐 빨대 하나 꽂고 있잖아요. 아주 뭐 아메리칸 스타일이네, 정보과장. 네?
정보과장 한번 잘 붙여주세요, 정보과장을. 예? 자, 맞아서 뇌졸중 걸려서 죄송합니다. 맞아서 뇌졸중 걸려서 죄송하다고요. 폭행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한테 맞아서 다쳐서 죄송합니다. 정의원 과장님 나보고 사과하래요. 맞아서 죄송해요. 맞아서 죄송하다고. 아무리 출세가 좋아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황지혜 정보관! 왜? 황지혜 정보관! 저 찍었어요. 회장님한테 왜 그랬어요? 황지혜 정보관! 여기 CCTV 있다가 CCTV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혼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경기도의사 회장님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아 일로 오세요. 저 사장님한테 확인 예의를 차려야지. 사장님한테 확인 시켜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어제 어땠는지 확인 시켜드릴게요. 경기도 오세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의를 차려가요, 선생님? 경기도 회장님한테. 이 김은 생각이 이렇잖아. 김은 생각이 회장 밥 먹는데 어떻게 경기도 의사의 회장이 예의를 차릴까? 어떻게 예의를 차릴까? 어? 저 선별하셨겠는 계장 좀 찍어주세요. 저 사람이 그랬어 나보고. 선별하셨겠는 계장 찍는 거죠? 같이 가시다니까요. 저도 억울해요 지금. 왜 차리냐? 저도 억울해. 그러니까 회장님 같이 오세요. 같이 오셔서 같이 얘기하자니까. 정도 계장 아니 그러니까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회장님. 그러니까 식당 가서. 내가 어떻게 예의를 차릴까? 내가 어떻게 예의를 차릴까? 식당에서. 여기 찍어주세요. 어디 가세요? 내가 어떻게 예의를 차릴까? 내가 어떻게 예의를 차릴까? 어? 내가 어떻게 예의를 차릴까? 저 좀 찍어주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들어갔으면 회장이 밥 먹고 있다가 아이고 회장님 아이고 이렇게 사과하세요. 사과 회장이 그건 아니에요. 같이 찍어주세요. 어? 같이 찍어주세요. 아주 모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사과하세요. 이 사람이 나를 밀어내면서 예의를 차리래. 예의를 차리래. 나보고 예의를 차리래. 예의를 차리래. 내가 어떻게 예의를 차릴까? 식당 안에서 어떻게 예의를 차릴까? 어? 식당에 의사님 들어왔으면 서장이 앉아있다가 아이고 회장님 들어오셨어요 하고 악수하는 게 인간의 기본 아니에요? 용산 소장이 그렇게 높냐고. 용산 소장이 그렇게 높냐고. 나는 개돼지야. 나는 개돼지냐고. 아 나는 개돼지냐고. 경기도 의사 회장이 개돼지냐고. 경기도 의사 회장이 개돼지냐고. 소장이 그렇게 높냐고. 사과하세요. 하시는데 예의를 차리래. 사과해. 제대로 하라고. 경찰이 기본했는 거. 사과해. 협조한다고 하지 않아. 협조한다고 하지 않아. 다녀고요. 나한테 보지 한 바가 없다고 고지하고 하시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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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시다가 한번 딱 봤을 때 그게 한번 엄마가 찍어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그것도 91도 지금 네. 그래서 안내 드리려고 이제부터 측정할 때 측정할 때 저한테 고지를 하고 저도요 그러면 스피커 방향을 돌리든지 볼륨을 낮추든지 측정할 때 고지를 하세요. 제가 가장 고지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고지를 하세요. 아니, 고지 안 했잖아요. 저한테 고지 안 했죠. 절차 위반이죠. 정부 과장은 절차 위반이죠. 고지 안 했잖아. 측정 사실. 자, 자 한번 보세요. 경비 과장 또 소리 높잖아.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소음 측정기 해놨어요. 바로 앞에 야 여기서 100m 바로 앞에 해놨어요. 바로 앞에 100m 전세계 건너서 저기서 되는 거야. 바로 앞에 소음 측정기 해놨어요. 바로 앞에 국민의 입틀막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바로 앞에 저 찍어주세요. 소음 측정기 최첨단 소음 측정기를 국민의 입틀막을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저 보세요. 바로 앞에 30m 떨어져야죠. 30m. 어? 집회 장소에서 30m 떨어져야죠. 아, 그러면 뭐 기준이 없네요. 자, 몇 가지 질문합시다. 사람이 말라니까 자꾸 달라. 자, 몇 가지 질문합시다. 자, 몇 가지 질문합시다. 1인 시위도 소음 대상입니까? 1인 시위도 소음 대상이요. 일본 국가 참가자 아니시죠? 누군지 몰라요. 아니요. 저 집회면은 꼭 1인 시위라고 1인 시위를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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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 앞에서 벨 집회를 10m 앞에서 1인 시위를 벨 집회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적당히 집회를 1인 시위를 10m 앞에서 하고 있어요. 1인 시위를 1인 시위 10m 앞에서 소음 측정하고 있어요. 참 웃기는 사람 1인 시위도 탄압합니까? 아니 1인 시위도 탄압해요? 1인 시위가 여기서 몇 미터라고 자 그럼 체중해 주세요. 100m 다리 찍고 저를 찍어서 1인 시위도 탄압하고 있습니다. 제 웃기는 꼬라지 다 봅니다. 제 웃기는 꼬라지를 제 웃기는 꼬라지를 다 봐요. 제 웃기는 꼬라지를 여기서 행길 건너야 집회 장소에서 배놓기는 꼬라지를 다 보는데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들 정말 여기 바로 와서 여기서 찍어야 돼. 저 건너가야 돼. 대시벨 재는데 여기 코앞에서 재고 앉아있어. 저기 건너가야 돼. 아까는 여기 더 코앞에 있었어요. 자 1인 시위는요 1인 시위는 소음 측정 대상 아니거든요. 1인 시위는 소음 측정 대상 아닌데 1인 시위를 소음 측정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0m 떨어져야 되는데 10m 코앞에서 차고 있어요. 10m 앞에서 자 10m 앞에서 쟀다고 기록하세요. 그리고 1인 시위를 측정했다고 온갖 직권남용을 다 하고 앉았어요. 온갖 직권남용을 모르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데시벨에 대해서 7년 8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알았어.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자 정상화제도 이렇게 유형력을 행사를 했는데 네. 이걸 막았습니다. 네. 아, 자, 아직 유형력을 행사했는데 촬영도 못하게 했어요. 네. 자 1인 시위를 하는 직권남용 10m 앞에서 1인 시위를 소음 측정하는 코미디를 보고 있습니다. 좀 찍어주세요 저거. 네. 자 찍어주세요. 10m 앞에서 1인 시위를 소음 측정하는 코미디를 우리 국민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1인 시위 아니라고 하면서 10m 앞에서 10m 앞에서 1인 시위를 소음 측정하는 코미디를 보고 있습니다. 참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바로 앞에 가져와가지고 벨 탄압을 당합니다. 벨 탄압을
벨 탄압을 다해요. 대시벨 같은 소리 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쪽으로 합시다. 저 개돼지들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쪽으로 합시다. 자, 그래서 자 이쪽으로 우리는 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10m 앞에 와서 1인 시위를 측정한대요. 그래서 아 저분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식당 안에서 예의차리라는데 사장님한테 저분하고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입 아파요. 식당 앞에서 예의차리라는데요. 자기가 보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현장에 몸소문을 놓고 거짓말하지 말래. 자기는 현장에 얹어놓고 현장에 몸소문을 놓고 거짓말하지 말래. 회장님한테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회장님한테 사과하세요. 어떤 사과를 왜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어요? 왜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어요? 우리 청장님 거고요. 청장님 거. 무례하게 굴려 먹습니다. 아 경찰 수장이. 거짓말입니다. 허리 굽혀. 허리 굽혀. 인사해야지. 장모 에티켓을 지켜야죠. 에티켓이 없어. 경찰들이 에티켓 없어요. 경찰들이 막가파야. 한번 모습 보세요. 신금 아주 신났네요. 우리 차장 뇌졸중 걸렸다고 쟤는 왜 저 옆에 나오라 그래. 신금 아유 사람이 저래서 되겠습니까? 사람이 저래서 김기순 정보관입니다. 저분이 김기순 정보관입니다. 사람 뇌졸중 만들어 놓고 신금 웃고 있습니다. 싱글싱글 웃고 있어요. 김기순 정보관님 한번 보여주세요. 김기순 정보관님 보여주세요. 김기순 정보관님 정보관님 어쨌든 말든 김기순 정보관님 국민의 자유죠. 자 하세요 하세요 본거를 얘기하세요. 김기순 정보관 그냥 대단해 보세요. 왜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어요? 본거를 얘기하세요. 보세요. 아 법장이 저래도 회장님한테 허리 굽혀 인사하세요. 계속 지키세요. 정보관 자 또 예의 지키라. 경찰아 더 예의 지켜야지. 경찰이 식당 가서 예의 지키라더니. 자, 쟤 왜 저렇게 옆에서 어제 자 이 용산 경찰서가요 얼마나 위법한지 내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오늘 매일 얘기하는데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 할 겁니다. 어제 저 황지혜 정보관 있죠? 황지혜 정보관. 여러분 상식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참말하는 사람하고 알라바이가 있어요. 알라바이가. 알리바이. 자 어제 알리바이인가? 알리바이. 알리바이가 앞뒤가 안 맞아. 거짓말하는 사람 앞뒤가 안 맞아요. 네, 맞아요. 어제 저기에서 막 폭행하고 우리 처장 뇌졸중 반신불수 만들었죠? 네. 그 사건을 황지혜 정보관이 일으켰는데 자 여러분 우리 다 아니 좀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가만히 있어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냐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요. 아 주변을 혼란케 하지 마요. 내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어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자 어제 여러분들이 정인입니다. 우리 이 아 좀 가만히 있어요. 개인 감정 좀 죽이고 그러려면 가요. 그러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옆에서 그러냐고. 그러려면 가시라고. 자 어제 황지혜 정보관님 여러분들 정인입니다. 네. 어제 우리 11시에 약속했죠. 평소에 황지혜 정보관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죠. 하는 거를 시간을 장소를 저하고 약속하셔서 그렇게 현수막을 걸더라도 약속하시고 하시고 옮기더라도 약속하시고 하시고 캐노피를 하더라도 약속하시고 하시고 그렇게 말해요. 옆에 비키세요. 자 그래서 어제 오전 11시에 약속을 한 겁니다. 오전 11시에 약속을 한 겁니다. 네 1인 시위 중이니까 가시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1인 시위 방해하지 말라고. 나중에 얘기하라고. 반론하라고. 반론 시간 줄 테니까 방해하지 말고 내 발언 시간이니까 내 발언 시간이니까. 자 김종렬 정보관하고 그 다음에 윤지희 정보관하고 4명이서 2시부터 5시까지 얘기를 하고 정인이에요. 김종렬 정보관 윤지희 정보관도 오전 11시에 여기에 사실은 원래는 김종렬 정보관이 와서 조절하기로 했었습니다. 11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여기서 자 저 사람이 반론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11시에 약속했기 때문에 11시 약속이라 그랬지. 11시 약속 안 했으면은 내가 11시 약속이라고 하겠습니까? 상식적. 그러니까 11시라고 하겠냐고. 11시라고. 왜 얘한테 말해요? 1인 시위 중이잖아요. 말은 하잖아. 그래서 자, 제가 어제 올프레스 대표님 중요한 얘기 하잖아. 좀 가만히 있어 봐요. 왜 나타나서 저 혼란스럽게. 자, 저 사람은 11시에 약속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죠. 국민 여러분, 황지혜 말이 맞는지 황지혜 정보관 말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거기에 대한 11시 약속 사실에 대해서는 정보관 4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안 죽었어요. 원래는 김종렬 정보관이, 황지혜 정보관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김종렬 정보관이 11시에 와서 간단한 조정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전날 용산경찰서 앞에 가시면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서 같이 빵 먹고 차 한잔하면서 얘기했어요. 김종렬 정보관 죽었습니까? 아니요. 윤지희 정보관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김종렬 정보관이 11시에 약속을 해서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이나 기다렸잖아요. 여기서 11시 약속 시간에 나 한 5분 10분이건 나 어제 일이 많았어요. 5분 10분 만에 조정하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종렬 정보관이 안 나타나. 왜 약속했던 김종렬 정보관이 안 나타나냐고. 김종렬 정보관이 여기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종렬 정보관이 안 나타나. 내 추측은, 합리적인 추론은 정보관 내부에서 약속하고 나서 아침에 말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렬 정보관, 약속했던 김종렬 정보관이 저기 안 나타났습니다. 그 대신에 정보관이 김기순, 황지혜, 그 다음에 저기 정보계장, 그 다음에 4명, 5명 정보과가 나와. 자, 현수막 위치 살짝 조정하는 걸 5명 정보관이 나옵니까? 나보고 평소에 저 사람이 황지혜 정보관이 맨날 나하고 대화해서 약속해서 원만하게 하세요. 말씀하시고 하면은 서로가 좋잖아요. 왜 미리 말 안 하고 하셨어요? 이렇게 맨날 나한테 얘기했던 사람이야. 맞아요. 어제 그래서 자기하고 원만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맞아요. 왜 다른 정보관 4명, 5명을 데리고 나오냐고. 왜 자꾸 말 바꿔? 그러면서 그런 소리는 맨날 왜 자꾸 말 바꿔? 왜? 맨날 나하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기서 배웠다고 우리 배웠잖아. 황지혜 교체해야 돼. 오늘 중요한 얘기합니다. 중요한 얘기. 황제 교체해 주세요. 우리 한 손만큼 못 살게 하고. 나 중요한 얘기를 한다니까 오늘. 중요한 얘기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진실만 얘기합니다. 제가 허위사실을 말하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으로 나 고소하세요. 재정 다 돼 있으니까. 나 고소하시라고. 황지혜 정보관, 내가 허위사실을 말했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면 되잖아. 법 잘 알잖아, 경찰관이니까. 자, 11시에 약속을 했으니까 의사회 회장이 11시에 기다려서 했죠. 11시에 딱 나왔는데 약속을 했으면 정보관 한 명이 조율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떼거지로 데리고 나왔어. 경비과까지 따위 떼거지로 데리고 나왔어. 네, 그래서 저런, 저 사람의 저런 행동이 어제 뇌졸중을 만든 거예요. 맞아요. 내가 바보짓 안 했습니까? 11시에 한다고 예고해가지고 경비과 다 불러드리고, 정보관 다 불러드리고, 그런 바보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어제 아침에 제가 나오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합의한 사안이 나 저쪽으로, 본인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 싫어서 나 저쪽으로 안 찍겠다. 그리고 내가 건너가지 않겠다. 두 가지 시작하면서 했잖아요. 나 경찰관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 김기순 정보관님, 어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그래서 나는 경찰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 어제 그렇게 간곡히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날
어제가 8월 21일이고 8월 20일 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용산경찰서 앞에 카페에서 정보관 저 황지혜까지 있었어. 4명이야. 3시간 동안 다 얘기해서 조율을 했단 말입니다. 11시에 회장님 간단하게요. 그 정도는 그렇게 하시죠. 그 대신 회장님도 긴장을 좀 완화 안 하시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제 말은 진실이기 때문에 알라바이가 100% 맞아요. 그래 11시에 서로 약속했던 김종렬 정보관 안 나올 때부터 이상하더라고. 자기가 나오고 황지혜 정보관은 원만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근데 내부에서 탄압받았나 봐. 그리고 정보관을 황지혜 정보관이 내가 그 자리에서 11시에 약속했는데 옆에 사람 탄압하려고 정보관 5명 데리고 나오는 거야. 경비과 다 동원해가지고 나 완전 병신 됐잖아요. 11시에 탄압당하려고 그런 짓 벌린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11시에 약속을 왜 합니까? 저기서 서로 얘기해서 원만하게 간단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정보가 데리고 오고 경비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황지혜 정보가 저런 짓을 해가지고 어제 뇌졸중 사고까지 생긴 겁니다. 김인성 고모님 늑골 7만8백 부러졌는 것도 황지혜 정보관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하고 더 이상 대화 안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이냐고. 의사회장하고 약속해서 11시에 간단히 조정하고 끝내기로 한 거를. 그래서 내가 11시에 갑시다 했잖아요. 네. 다 아시잖아요. 네. 어제 식당에서. 네. 식당에서 11시에 가시자고 했잖아요. 네. 좀 가지 마세요. 두 분 다 그러지 마시라고. 전쟁입니다, 전쟁. 두 분 다 그러지 마시라고. 개인 감정 내세우려면. 왜 개인 감정을 여기서 내세워요, 서로. 아, 지금 연세 전쟁인데 다른 데 가서 싸워. 다른 데 싸워요. 너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황지혜 정보관이 11시에 신의로 전쟁터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쟁터에서도 약속했는데 저 사람은 판문점에서 대화하는데 총 쏠 거야. 평양이 어떻게 가냐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서 배신하고 체포하면 어떡하려고. 서로의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야. 11시에 11시에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탄압을 당한 거예요. 저는 믿었던 11시에 약속을 해가지고 상식적으로 알라바이를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여기에 10명 넘는 분한테 막 식사하면서 11시에 약속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간단히 하고 가시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어제 11시 약속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조금 바빠서 일찍 가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약속해가지고 합의된 사안을 하러 왔는데 병력 데리고 와가지고 언제 했냐는 식으로 사람을 그렇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폭행을 하고 내가 그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경찰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 보세요. 그래서 막 거기서 몸싸움이 일어나고 우리 처장이 쓰러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박민찬 경비 경감 회장님 대화 좀 하시죠. 정보팀하고. 그래서 제가 저쪽에 길 건너 있다가 이쪽으로 길 건너 온 겁니다. 경비팀하고 같이 왔는데 정보과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정보과들이 이 고위마을 납지촌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대화를 하라고 해서 나 어제 배신당하고 사실은 대화하기 싫다 했잖아요. 나 황지혜 정보라고 더 이상 대화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말했던 이유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나 저 사람하고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어요. 재정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또 대화를 하라고 경비팀에서. 그래서 대화를 하러 길 건너 식당 안에 들어갔더니 호욱진 서장이 앉아있고 정보과장이 앉아있고 에어컨 밑에서 군락지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의사회 회장이 경찰 쪽에서 대화 좀 하라고 해서 들어왔으면 뭐 우연히 들어왔든 뭐 약속을 하고 들어왔든 우연히 들어와도 밥 먹다가 경기도 의사회장 들어오면은 사적인 자리면 아이고 회장님 아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장은 아 서장은 아래로 이렇게 쳐다보고 아까 전에 선글라스 꼈는 정보관 정보 회장 있죠?
나를 막 문 밖으로 막 밀어내는 거야. 나를 막 문 밖으로. 그래서 아 여기 식당인데 내 돈 주고 내 밥 먹는데 당신이 식당에서 나를 무슨 권한으로 밀어내냐고. 식당 안에도 무슨 질서 유전 치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회장 앞에서 예의를 지키래. 아이고. 의사회 회장이 회장 앞에서 무슨 예의를 지키냐고요. 이 지금 이러면서 계속 경기도 의사회 회장 불법 행위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하고 있습니다. 누가 불법 행위했어요? 어제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 집회 신고했는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현수막 개첨 행위를 한 겁니다. 정당한 행위예요. 우리의 행위가 정당한 거예요. 법도 원칙도 없이 사람 편 거는요 불법이에요. 근데 나보고 불법입니다. 체증합니다. 24시간 체증하고 있어. 이게 과잉한 거 아닙니까? 체증도 범죄에 대해서 체증 규칙이 있습니다. 체증하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체증을 할 때는 상대방 국민한테 당신의 범죄 행위, 지금 폭력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체증 경찰 신분이 어떻게 됩니다? 지금부터 증거를 위해서 체증하겠습니다. 20분마다 고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범죄 행위를 안 했어요. 바로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체증 규칙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CCTV 털어놨어요. 네? 이거는 민간인 사찰이에요. 체증 규칙 위반이에요. 경찰들이 하나도 법을 안 지켜. 국민 여러분 이런 짓을 벌이 내가 어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용산구청의 이동영 팀장 현수막 사태가 어제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동영 팀장 여러분들 용산구청에 항의 전화해 주세요. 광고물관리팀 이동영 팀장 이 인간이 얼마나 나쁜 인간이냐면 나보다 10살 이하 동생뻘이에요. 그래서 이동영 팀장이 의사회 회장보고 뭐라냐면은 시비를 거는 거예요. 현수막이 이게 위험하대. 걸어가는데 위험하대. 제가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가 위험하면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현수막을 조치를 취해달라 그러면서 유튜브에 자기 말한 것도 있어요. 이동욱 회장님이 이 조치를 일주일 동안 안 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경기도 의사회 왜 이래서 되겠습니까? 집회도 좋지만 국민의 위해가 있는 거를 안전조치를 이렇게 일주일 안 해도 좋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위험하다고 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용산경찰서에 계속 발이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용산구청에서 위험하다고 하니 조금 올리든지 옆으로 이동을 해서 안전한 곳 지정해주면 옮기겠다. 안전조치 해야 되지 않냐. 용산경찰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동영 팀장이 안전조치 취하는 거 병력 통해서 막으라고 했대요. 미친놈이에요. 사람을 갖고 노는 거잖아요. 네. 나보고는 안전조치 취하라 그래놓고 경찰 보고는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광장에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위법하다 불법하다 어? 당신들 내 책임 물을 거야. 이거 난 다 법정에서 이거 다 증거로 쓸 거예요. 내가 위법합니까? 그래놓고 경찰 보고는 안전조치 못하게 막아라. 그래놓고 국민 앞에서는 이동욱 회장이 국민들 위험한데 일주일 동안 안전조치 안 하고 있다. 명예훼손입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제 그래서 합의를 하러 간 겁니다. 제가 네 명한테 당연히 해야 되는 안전조치 협조해야 될 거 아니냐. 협조해달라고 내가 참 자기들이 먼저 안전조치 하자고 해야 될 경찰한테 사정사정해서 어제 오전 11시에 안전조치 하기로 합의한 거예요. 그런데 병력 동원해서 우리를 폭행한 겁니다. 이게 인간들입니까? 인간 아니에요. 그래놓고는 경고방송하면서 여러분들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불법행위를 해요? 전후 사정이 다 있는데 저는 사정이 다 있잖아요. 이동영 용산구청 광고물 팀장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어제 그 자리에서 물었잖아요.
여기 밭, 쇠바에 묶으면 안전해 보이는데 여기는 안전합니까? 자기가 현수막의 안전을 판단하는 담당자라 그래놓고 자기 모른대. 대답 안 한대. 안전한 곳이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이래서 되겠냐고요. 자기는 안전만 판단한대. 안전만 판단하는 사람이 안전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대답을 안 해. 저는 이거 이동영 용산구청 팀장 고소합니다. 명예훼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고, 그 다음에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거예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나한테. 끝까지 갈 거야, 재정신청까지. 이동영 팀장 나오라고, 이 자리에. 여러분, 광고물 램 전화해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세요, 이동영 팀장한테. 의사회장 가지고 노는 거야. 뒤로는 이거 해주세요 캐놓고 뒤로는 맞아요. 내가 그래서 가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니까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빨리 가서 부탁하세요. 뭐냐고 이게. 사람을 갖고 노는 거야 이동영이가. 그렇게 국민들 앞에 공무원들이 국민을 가지고 이렇게 놉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회장이 백수가 아니고 바빠요. 내가 어제 새벽 3시 넘어서 잤어요. 새벽 3시 넘어서 어제 용산경찰서 폭력사태에 대한 성명서 검토까지 다 했다니까 집에 새벽 3시 들어가가지고 응? 내가 뭐 백수예요? 이게 극한 직업이라니까? 경기도 의사회장 극한 직업이야. 청장은 그렇게 일 안 해요. 극한 직업이라고. 내가 이거는 하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구청 공무원이 거짓말하면서 국민을 범죄자 만들고 국민을 오히려 처벌한다고 협박하고 용산경찰서가 국민을 범죄자 만들고 나를 CCTV 찍어서 지금 나를 처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나도 다 찍어서 끝까지 갈 거예요. 나도 정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국민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잘 들으시라고. 제가 저기 길 건너 횡단보도 저기가 안 된다고 하죠? 정성아재님 저기 안 된다고 하죠? 길 건너 횡단보도 앞에서 1인 시위 윤석열 대통령 진행할 때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가서 1인 시위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2인으로 신고했다고요. 횡단보도 앞 오늘 신고해서 또 가져왔습니다. 또 가서 신고할 거예요. 그래서 저기 횡단보도 앞 공중화장실 앞 횡단보도 하도 말장난을 하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갈로 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나갈 때 잘 보이는 위치 딱 그렇게 적었어요 신고서에. 그랬는데 신고받는 정보관이 회장님 이거 금지통과 못합니다. 두 명을 어떻게 금지통과합니까? 금지통과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금지통과 해주세요. 판사한테 물어볼 테니까. 판사한테 가면 지가 개쪽가니까 금지통과 용산경찰서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 못 받고 있어요. 금지통과 안 하고 막으면 됩니까? 금지통과 안 하고 막는 거야. 금지통과를 하시라고 떳떳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놀아요. 내가 가서 검지 통보 당해서 떳떳하게 법원에 물어보려니까 저게 진짜 하면 안 되는 일인지. 근데 그거를 법원에 못 가게 막는 게 용산경찰서인 거예요. 이런 짓을 국민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입니다. 위법입니다. 떳떳하면은 법원에 가보자고. 가자고요. 빨리. 어제 저기 처장은요. 정당한 합의에 의해서 11시에 우리 집회 신고되어 있습니다. 집회 신고되어 있는 집회 신고 장소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약속을 왜 했냐고. 내가 어디 맞으려고 약속 시간 정해서 맞으러 나가는 사람 봤어요? 황지혜 정보관 말이 어떻게 맞냐고. 약속 시간 정해서 맞으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로 신사적으로 약속을 했으면 자기 혼자 나와서 조정만 해야지. 온대 패거리 다 들고 나와가지고 서로 좋은 말 하러 갔더니 깡패들 다 들고 나가 두들겨 패놓고는 그런 짓 한 거나 똑같은 거야. 내가 어제 당한 게. 그런데
아까 전에 정형은 경비과장 뭐라 그랬어요? 맞아도 싸다 그랬지. 맞아도 싸다. 맞은 사람이 사과하라 그랬어. 국민이 뇌졸중 걸려가 쓰러졌는데 폭행당한 국민 보고 사과하래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미친놈이네요. 굴 마을 낚시촌에 점심시간에 들어가지 마세요. 공범당해요. 서장님이 식사하고 계시는데 의의를 지켜야지. 어디 감히 들어와, 거기를. 어디라고, 여기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냐고, 막. 참. 식당이니까 들어갔지, 식당이니까. 전세 낼 때, 전세. 야, 그 시간에 전세 낼 때, 우리 가면 안 돼.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9월달이, 지금 8월달이죠. 9월달이 경찰 승진 발령나는 달이랍니다. 그러니까, 피도 없고 눈물도 없고 홍욱진 서장은 자기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한테 잘 보여서 승진하고 싶은 거야. 예? 승진보다 중요한 거는 사람이에요. 승진해서 뭐 얼마나 그렇게 살라고. 정보과장, 경비과장 어제 새벽 1시까지 다 있었어요. 여기 내 나왔더니 이해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그렇게 일 열심히 해요? 경찰서장이 그렇게 일 열심히 해요? 아니요. 다음 달이 승진이야. 아, 그래서, 그래서 눈도장 찍으려고. 아. 눈도장 찍으려고 이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뇌졸중 만들고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의사회 회장 질질 끌고 가고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풋도 안 되는 것들이 그냥 아주. 나를 계속 CCTV로 찍어서 나보고 무조건 불법이래. 아니. 무슨 불법이에요? 아니. 불법이라고 말하는 게 협박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경찰청장 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허옥진 같은 사람이 안 돼요. 자기 밥 먹는데 감히 예의를 차리라는 사람이 아이고, 국민 팬 패가지고 뇌졸중 만들고도 사과 한마디 안 하고 희죽희죽 하는 사람이 경찰이기 전에 인간이 돼야 돼요. 인간이 되라! 경찰이기 전에 인간이 돼야 된다니까? 이제는, 아이고. 한선빈 93년생이 그렇게 했으면 나한테 와서 사과라도 해야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어. 얘들은 사람 뇌졸중이 됐는데 사과 한마디 없잖아요. 나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왜?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자꾸 쓰러지잖아. 나하고 가까운 나 도와주는 분이 갈비뼈 두 대 부러졌어. 나 대신에. 나 대신에 뇌졸중 쓰러졌어. 나 이거 계속 해야 되냐는 회의가 들어. 어? 해야 돼요. 국민들이 다 나와야 돼. 인력도 없다고 자꾸 쓰러져가지고 이제는. 인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처장 이제 쓰러지면은 몇 달 없잖아요. 또 다른 우리 이승재 부장도 없어요. 이제 없어, 인력이. 남자 이제 없잖아, 우리 직원들. 극한 직업이야, 우리 직원들도. 회장도 극한 직업. 이런데 이 국민을 놀리고 처벌하고 맞은 사람을 처벌해요. 속은 사람을 처벌해요. 배신당한 사람을 처벌해요.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11시에 철석같이 믿은 내가 병신이지. 광지에 제 사람을 믿은 내가 병신이지. 언제 약속했어요? 모르잖아요. 들었죠? 언제 약속했어요? 이러잖아. 본인사실 명예에서는 나 고소하라고 약속 안 했으면. 많이 너무 바꿔. 누굽니까? 많이 너무 바꿔. 나는 황지혜하고 대화 안 합니다. 11시에 약속했는데 뒤통수 쳐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데 무슨 대화를 해요? 바꿔! 바꿔! 아니 바꾸든지 안 하든지 나 대화 안 한다고. 저기 있는 정보가 다 데리고 왔잖아. 내가 그냥 나 때려달라고 11시에 나 때려달라고 광고한 셈이 됐어. 왜 다 데리고 와? 그래놓고 나보고는 회장님 우리하고 약속하고 말씀하시고 서로 이렇게 해야죠. 그래놓고는 약속하니까 폭력하는 사람 다 데리고 와가지고 폭력시켜. 그게 황지혜예요.
거짓말을 쓰지. 안 네, 그래서 황지혜 당신하고 내가 얘기 안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얘기한 거야. 난 앞으로 얘기 안 합니다. 황지혜 선배라고 얘기 안 해요. 얘기할 일도 없어. 11시에 약속해놓고 사람을 어? 고설적을 만드는 인간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도 내 앞에 와가지고 계속 오늘 응급학과 회장님 1인 시위 하시는데 저거는 집회라서 저기 질서 유지선합니다. 맘대로 하라 그랬어요. 맘대로 코미디 맘대로 찍으라 그랬어. 앞뒤 꽁 막혀가지고 뭐야. 앞뒤만 막힌 게 아니라요. 사람으로서 기본이 안 된 거예요. 11시에 약속했잖아. 여기 와서 얘기했다. 저기 와서 얘기했다. 손바닥 내가 3시간 동안 설득했다고. 성북가를 세상에 3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왜 안 건너갔어요? 맞아요. 내가 정신병에 걸려서 갑자기 안 건너가요? 내가 왜 긴장 완화하고 나는 경찰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 내가 왜 했냐고 아침에 와서. 그 전날 다 그렇게 해서 서로 회장님 서로 회장님 병원할 거 하시고 협조하실 거는 하시고 싸우지 맙시다. 병원협정을 했어요. 내가 없으면 내 그게 거짓말이면 형의사실로 고소하라고. 저희는 안 건너간다고 그러셨어요. 아침에 안 건너간다고 했잖아요. 안 건너간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천배수. 나 오늘부터 건너가야 되는데 오늘 안 건너간 거는 하도 맺힌 게 많아서 침묵 시위가 아니라 나는 오늘 국민 앞에서 역사 앞에서 말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기 건너가면 내 말을 못 하잖아. 그래서 안 건너간 겁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려요. 겁이 나서 안 건너간 것도 아니고 나 역사 앞에서 이런 용산구청 이동영이 같은 사람 놀려먹는 위험하다고 조치하라 해놓고는 경찰 보고는 조치하는 거 막아가지고 두들겨 패라고 하는 이거 직권 남용으로 내가 높으면서 반드시 합니다. 사람 가지고 노는 거야. 11시에 조정합시다 해놓고는 병력 불러와가지고 바로 11시에 사람 폐기부터 시작해. 여러분 어제 보셨죠? 경비과장. 어? 왜 어디 갔나? 이거 어? 낙지 여자지? 아, 엄청 됐어. 상관없어. 아니 내가 보여주라고. 내가 보여주려고 하도 억울해가지고 이거 그냥 들고 걸어가는데 막았어요. 이거 들고 걸어가는데 막았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음악냐고요. 미쳤어. 직권남용 아니에요? 네, 맞아요. 권리행사 반이 아니에요? 가져가게요, 진짜. 이거 그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낙심이자 같아. 다리 아파서 거기서 하나 이거 팔로 앉는 게 도로 점령 허가를 받아야 된대. 이게 웃기고 있네. 말이면 다 말이야? 자, 이게 도로 점령 허가 받아야 되는 거냐고, 이게. 아닙니다. 아니죠. 경찰, 영상경찰서가 이러고 있어요. 나보고 도로 점령 허가 받고 여기 앉으래. 아, 공부 좀 해, 공부와. 부끄럽지 않아요, 역사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냐고. 이거 도로 점령 허가 받아야 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냐고. 여러분, 속 터집니다. 여러분, 잠을 안 자도요. 잠이 안 와요. 목이 터져서. 대한민국의 용산경찰서의 이 거짓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승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댓글을 달든지 최선을 다해서 흑진 같은 사람 승진하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일을 벌려요. 나 끝까지 저항할 거야. 쟤는 왜 경찰들하고 노닥거리고 있어? 이거 들고 가는데 막혔잖아요. 나 이거 고소합니다. 그래서 처장도 이거 들고 같이 갔거든요. 이거는 안 막아서 노골증 안 왔어. 네, 맞아요. 계속 못 잡게 했잖아. 경비 과장이. 그래서 노골증 한 거야. 과학인이야. 이거 가지고 못 잡게 했잖아. 왜 없는 말 합니까? 처장도 이거 들고 가가지고 좀 앉아서 쉬었으면 며칠 전까지 안 왔지. 그렇죠. 앉지도 못하게 가혹인 일을 한 거야. 학교 교실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봐서 선생 안 잘립니까? 잘리죠. 이거는요,
흑진 서장은 오늘부로 바로 직위 해제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거는 국민을 폭행을 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해서 홍욱진 같은 사람이 직위 해제되지 않고 경찰 서울청장 되고 경찰청장 되나 되겠습니까? 오늘 또 와서 보세요. 기죽 국고 할 수 있잖아. 기죽 나 저 사람 봤어. 기죽 웃고 있잖아. 이게 화면에 다 잡혀. 계속 웃고 있어. 사람이요. 웃겨?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웃겨? 지금 이 상황이 웃겨? 글쎄 말이에요. 어? 국민들이 아직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제가 국민과 역사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영상 판사한테 다 제출할 거예요. 아니 서장이 당신들 체증했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판사 앞에 다 제출한다고 이거를.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이.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안 나가서도 뇌졸중 안 생겼다니까? 맞아요! 앉지도 못하게 해! 책임져! 할머니를. 책임져! 용산경찰 이외에서 되겠습니까?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네, 어디서도 그냥 못하게! 지금 내가 내 꺼내더니 맨날 어? 거짓말만 하고 말 바꾸기 매일 한선동이 93년생이 나한테 와자 하고 그렇게 기본을 아들 같은 놈이 했으면 오늘이라도 찾아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한선빈이. 정말로 경찰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의사회 회장이 식당에 들어갔으면 눈을 마주쳤잖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맞아. 초등학생도 그렇게 하지. 나는 완전 개야 돼지야. 못 볼 거 봤어요 세상이. 밑에 놈이 밑에 사람이 나를 막 밀어내. 아이고 회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이게 사람의 기본이라고. 경찰이기 전에 사람이 되라고. 나보고 막 밖으로 잡상이 밀어내신다면서 하는 말이 예의를 지키래. 의사 보고 꼴값을 따라. 대한민국 경찰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저를 계속 겁박하잖아요. 뭐 처벌한다. 처벌시켜봐. 이거 다 제출할 테니까. 처벌시켜봐. 처벌할 게 없는데 무슨 처벌시켜. 저 사람 웃으면서 전화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들었어. 선생 앞에 예의 지키라고. 예의 지키라고. 아주 즐거워. 저 정보회장이야. 나를 막 밀어내 밖으로. 한번 나는 끝까지 갑니다. 뇌졸중 만든 거 있잖아요. 내가 링크 하나 올려드릴게요. 동생 아저님 뇌졸중이요 처벌됐어요. 사례가 많아. 경찰이 막 둘러가면은 막 흥분되니까 뇌혈관이 수축되니까 뇌졸중이 오는 거야 그 순간에. 다섯 명이 막 누르면은 그 힘이 얼마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뇌졸중 와요. 그래서 처벌 때 경찰이라고 처벌 안 돼요? 나는 끝까지 해볼 거예요. 적어내는 거거든요. 목숨. 내가 죽든 홍욱진이가 죽든 해보자고. 경찰이면 다냐고. 이걸 압박을 하는 혈관이 아니 자기가 그냥 직업상 경찰이지 무슨 국민을 개돼지로 자기 아래 사람으로 기죽 웃으면서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맞아요. 그런 사람이 청장대가 되겠습니까? 9월달에 안 되죠. 청장 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국민 여러분 홍진 같은 사람이 9월달에 청장 되면 안 돼요. 큰일 나. 살인마가 대한민국 망해. 어디서 이런 짓을 해놓고 그냥 일을 저질러 놓고 그냥 청장이 돼? 정영 같은 사람이 승진해가지고 서장 나가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만해야 돼! 그런 정신 상태면 부디 그만하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보는데 정영은
김태정 정보과장, 김태정, 김태정이에요. 이름,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세요. 김태정 정보과장. 나하고 대화하고 많이 했거든요. 길거리에서 보면은, 아이고, 목내나 인사는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인간 아닙니까? 맞아요. 사람이라면 그래야죠. 봐서 개돼지 취급하더라, 눈빛이.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뭐가 그렇게 높아? 말이에요.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최하의 말단이에요, 최하의 말단. 서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냐고, 서로 사람이. 나도 당신들만큼은 배웠고, 당신들만큼은 된다고. 그럴 없죠. 무슨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이 그냥 정보과장이 사람한테 인사도 안 해, 서로. 자기하고는 낮은 개돼지를 보는 눈빛이더라고. 오늘 내가 굴마을 낙지촌에 점심시간에 안 가겠습니다. 그 꼴 또 당하고 싶지 않아서. 예? 식당 가서 내돈 주고 내가 밥 먹는데 무슨 예의를 지켜야 돼? 무슨 예의를 지켜야 돼요? 정 떨어졌어요. 저 정보계장한테 물어봐서요. 정보계장한테. 저기 정보계장한테. 정보계장한테. 정보계장. 무슨 예의를 지켜야 되냐고 생각을 못잖아. 식당에서 무슨 예의를 지켜야 되냐고. 의사 의사님이 뭐야? 차에 말 던지기. 내 말이야. 아직. 아 자기들은 무슨 왕인 줄 알아. 혼자 거기다 대고 얘기해. 아,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무슨 예의를 지켜야 되는지 들어가서. 예의는 자기들이 지켜야지. 아니, 김태정 정보과장도 직무상 그런 일을 하면 마주치면 서로 목매는 하고 인사는 해야지.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잘났어? 어디서 그따구 짓을 해. 사람들이 그렇게 잘났냐고. 아니, 회장님.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냐고요. 본인 체중 규칙, 높은 어? 층에 있는 사람 치고서 이동계 체중 규칙을, 체중 규칙을 잘 읽어 보세요. 체중 규칙을 잘 읽어 보시라고. 김재훈 정보관님, 체중 규칙을. 아니, 그러니까, 체중 규칙이, 체중은 범죄 의미를 고지하고, 체중하는 사람 신분을 말하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잘하시라고. 아니, 제가 지금 발견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범죄 의미와 관계없이 즉시 삭제하게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아시죠? 계속 보관하고 있잖아. 삭제하면 너무 기록 다 있어요. 바로 삭제해야 돼. 상관이 그래도, 아, 이거 범죄 안 쓰면은, 주사에 안 쓰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하고 삭제하세요. 그게 훌륭한 경찰관이에요. 그치. 하나도 이제 켜보고. 국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똑같아 보일까봐 내가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당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 싸움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으려고 말단 정보과한테도 황지혜 정보관 같은 사람한테 얼마나 내가 사정하는데. 맞아요. 제가 이 싸움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말 기막힌 처음에 영문을 모르잖아요. 저기서 막 육박전 벌어지고 막 이러면은, 왜 이러지? 회장님이 너무 한 건가? 저거 누가 뭐, 잘 모르잖아요. 아니, 잘 회장님 어제 한 분이 계셨잖아요. 어제 새벽 3시까지 있었어. 근데 하도 억울해가지고, 너무 억울한 거야. 황지혜 보여. 11시에 언제 약속했어요? 내가 그러면 11시, 본인은 11시 어떻게 알았어? 약속 안 했으면 11시를 어떻게 알아? 본인은 11시를 어떻게 알아? 왜 정보관 데리고 병력 데리고 와? 11시를 몰랐으면. 그러면 나 탄압하려고 약속한 거야? 탄압하고 탄압받는 약속하는 사람 봤어요? 기습적으로 하지? 약속은 왜 해? 장난하냐고. 아니, 여러분, 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누구 말이 앞뒤가 맞아요? 다른 데는 정관이 혼자 나와요. 저희네도 11시를 알고 있었어요. 11시에 해서
우리 밥 먹기 4개월 전 걸려서 폭력 경찰한테 당한 거는 어떻게 기사한 줄 아나요? 뇌절증 쓰러진 사람 보고 사과하래요. 정의용 경비과장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들었잖아요. 듣기 힘든 말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같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면 같은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끼리는 직업은 달라도 우리 직원들이 다 쓰러진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 나 어떻게 해야 돼? 어제 대장님 나보고 불법한다잖아요. 체포한다잖아. 체포하라고! 체포해! 잡아가, 그냥! 다 잡아가! 미친 것들 아주 그냥. 어따, 그따, 막 나가, 막 나가! 정말로 국민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 썩어빠지. 그래서 용산에 이태원 사태가 난 거예요. 맞습니다. 이태원 사태 인재야, 인재야, 내가 보니까. 맞아요. 국민은 개되지를 않은 이런 썩어빠진 정신 상태가 용산 경찰서예요. 난 이렇게 썩은지 몰랐어요, 용산 경찰서가. 심각합니다.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국민 쓰러져 있는데도 이죽이죽하고 있어. 오늘 와가지고 인간 같으면은 호흡진 사장이 여기 와가지고 맞는 김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맞아요. 나는 경기도 의사의 대표고 자기는 용산 사장이라며 자기 부하가 내 부하를 때려서 뇌졸중이 왔으면 아이고 괜찮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인간 아닙니까? 맞아요! 기죽 웃고 그 밑에 정영원이라는 경비과장은 회장님이 사과하세요! 대한민국 참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이 위협을 하고 위협을 받고 나는 아, 위협받아도 좋아요. 인생 뭐 별 거 있냐고. 그래서 출세가 뭐 하려고. 호흡진 세장 얼마나 잘 되는지 내 호흡진 새 이름을 한번 기억해 볼게. 내 그 조롱하는 눈빛이 잊을 수가 없어. 기죽기죽 하는 그 오만한 용산 세장이 그렇게 높습니까? 정보과장 김태장 팔짱 딱 끼고 손가락을 끼고 피서 얻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이 당신 김태장 과장 눈에 개돼지로 보여요? 그러니까 의사회장이 밥 먹으러 왔는데 감이라는 말이 나오지.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아니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식당에서 마주쳤으면 사람 같으면 아이고 예 식사는 하셨어요. 나는 누구한테도 그런 말해 식당에서 나가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예의를 차리라고 나는 저 황지혜 정보관하고 이제 대화 안 해요. 대화는 무슨 대화를 해. 맘대로 하라고. 대화해놓고 다른 정보관 데리고 와요. 난 또 어제 같은 봉변 당하고 싶지 않아요. 바보짓 하고 싶지 않아. 다른 정보관 데리고 와. 대화하고 싶으면 담당 바꿔요. 대화하고 싶으면 담당 바꾸고 대화 안 하고 싶으면 그냥 계속 둬.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국민 여러분 여기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고 계십니다. 민낯을. 이동영 용산구청 광고물 팀장 이동영 팀장 사람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본인의 양심이 모를까요? 자기 하는 짓을 본인의 양심을 부정하고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나라가 썩지. 최소한 양심만 가져야 될 거 아니냐고 인간이면.
이동영 팀장, 내 틀린 말 한 거 있으면 허위사실로 고소하라고. 나도 당신 고소할 테니까. 여기에 아무리 출세를 하고 싶어도 서장, 경비팀, 경비과장, 정보과장 다 나와가지고 온갖 만행을 다 하면서 맞아요. 계속 나를 겁박하고 있어요. 불법행위라고. 다 불법행위 하는 거 없거든. 자신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자신 있으면. 황지혜 보세요. 언제 약속했어요? 김종렬 정보관이 죽었냐고. 아, 나도 김종렬 팔아먹고 싶지도 않고 윤지혜 팔아먹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저렇게 진실 공방이 나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되세요. 먼저 사람이. 먼저 인간이 되시라고. 최소한의 사람이면 책임지심이 있고 인륜이 있고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는 거지. 경찰이 요즘에 대한민국 경찰 개혁돼야 돼요. 경찰 국가도 아니고. 아, 제가 오늘 그래서 1인시 안 하고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들 앞에 그대로 말씀드리고 나도 이거 증거 자료로 오늘 뜨뜻하게 했던 말 나도 판사 앞에 다 가져갈 거예요. 해보자고 한번. 무조건 우기잖아 저 사람들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우기고 무조건. 자, 어제 현수막 누가 불법이에요? 들어보니까 경찰이 불법이잖아요. 약속하고 했는 건데. 약속하고 한 건데. 비겁한 거 아니에요? 정보관 다섯 명이나 데리고 와. 황지혜가 비겁해. 다섯 명이나 와가지고. 내가 말하지만 김인성 할아버지 목걸 부러지고 봉변당한 것도 황지혜 때문이야. 맞아요. 어제 우리 다 그 봉변당하고 처장 쓰러진 것도 황지혜 때문이야.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그래놓고 나보고 대화하래요. 내가 바보입니까? 바꿔야 돼요. 내가 황지혜하고 앞으로 대화해야 되겠습니까? 대화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설명드렸어요. 오늘 황지혜를 거부합니다. 우리 직원분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체력관리 잘 하시고 황지혜를 거부합니다. 같이 좀 잘 해야 돼. 이 꼬라지를 당하는 거야. 우리가 다 쓰러져가 이제 그만해야 돼. 몰라요 진짜. 처장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네. 처장이 얼마나 내 비서처럼 일 다 했는데 나도 좀 미안한 마음이지. 그런데도 내가 똑바로 하라고 막 그랬거든. 내가 반성해야 돼요. 처장이 내가 할 일 다 했다니까요. 근데 처장이 없으면 뭐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해야지. 자원봉사자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다. 좀 도와주실 분 있으면, 운전하실 줄 알고 도와주실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찾아와서 도와주겠다고 해주세요. 우리 차장 회복될 때까지 한 두 달간 운전하시면서 뭐 하느냐. 아침마다 생수 날라야 되잖아. 그건 내가 해야 돼. 여기 생수도 없어 이제. 아침마다 피키 가져와야 되잖아. 스피커 가져와야 되잖아. 이런 일이 좀 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차를 가지고 좀 도와주실 분 있으면 공개 모집합니다. 공짜로 안 시킬 거예요. 돈 드립니다. 성심성의껏만 해주세요. 공개 구애합니다. 여기서 공개 구애. 도와줄 사람 운전 잘하시고 성실하시면 여기 와서 그렇게 내가 좀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도 하고. 안 그러면 내가 다 해야 돼요. 집회 신고부터 내가 다 해야 되게 생겨서 이제. 큰일 났네요. 이제 난 잠도 못 자고 어떡해. 그래서 그래도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오늘 할 말 다 했기 때문에 내일은 1인시 피켓 가서 16시위하고 꺼질 거 갈 거예요. 한번 언제까지 꺼질 거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못 찍게 하잖아. 왜 못 찍게 해? 자기들 범죄하면서
범죄는 찍어야죠. 맞아요. 상식에 맞아요? 차들 저 안에 폭탄 들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차량 신원 하나도 확인 안 하잖아요. 아니 차량의 신원 하나도 확인 안 하잖아요. 일급 경우라면서. 아 차량 안에 있는 사람이 간첩인지 폭탄인지 기관총인지 하나도 확인 안 하면서 무슨 우리 보고 도로를 쳐다보지도 말래. 앞뒤가 맞아요? 안 맞죠. 그렇게 읽어보면은 차량들 다 신원 확인해야죠. 안에 무기 있는지 확인해야죠. 그러면서 우리 보고 쳐다보지도 말라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저것들은 그냥 제 말이 나는 궁금한 게요. 정영은 과장하고 호욱진 사장이 내 말이 이해가 안 될까요? 제가 하는 이 말이 국어가 한국말이 이해가 안 될까요? 무슨 말인지는 알면서 양심을 닦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 양심을 그렇게 끝까지 팔아서 나중에 뭐 하려고? 월급이 아니고 승진해야 되니까 9월달에 승진을 하느냐 마느냐 목숨을 걸어서 이 지금 미친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위에 분들이 혹시라도 보신다면 국민 여러분 보신다면 우리 보시는 분들 또 가족 중에서 그런 여론을 만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런 사람 승진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세요.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주는 그런 경찰이 승진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그래야지 국민 여러분들이 대접받고 보호받습니다. 안 그러면요 손잡벌한테 욕먹고 차이고 맞고 사과해야 돼요. 구두발로 차이면 죄송합니다 이래야 돼요. 북한처럼 식당 들어갈 때 예의를 좀 지켜야 돼요. 멀리서 혹시나 사장님 계시는지 혹시나 창문 밖에서 보고요. 들어가면 안 돼. 사장님 나오시면 인사 90도로 하고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들면 안 돼. 눈 마주치면 안 되고 예의를 갖추래. 예의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사장님 계십니까? 기가 막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기가 막힌. 제 어제 이동 TV. TV가 아니지. 의료정책 이야기. 이동욱의 나도 뇌졸중 오는가 봐. 의료정책 이동욱의 의료정책 이야기 조회수가 만에 나오더라니까.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조회수 100회 이하로 나오기를 바래. 이게 지금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 아 그래도 좋아요. 저거 탄압 받는 게 만에 가 넘었더라니까. 너무너무 잘해봤는데. 우리 지문열 성도님도 내가 어제 발동을 봤어요. 소아마비라 가지고 대꾸쟁이 같아. 근데 저분이 때렸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대꾸쟁이 같아요, 팔이. 예, 손목보다 가늘어요. 건장한 놈들이 내가 때리는 걸, 내 앞에서 떨어지는 걸 봤는데, 국민을 가해자로 몰고, 국민을 막 핍박하고, 우리요, 이 정도라도, 제가 그래도 약간이라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저항하니까 이 정도지. 여러분들 말도 맞아요. 못하고 그냥 개돼지 돼가지고 얻어맞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처벌받고 그냥 피눈물 흘리는 게 대한민국이라니까. 맞아요. 여러분들도 귀가 열렸으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네, 체증하라고 막 체증하지 말고 본인들부터 규칙 지키라고요. 네. 체증은 범죄가 시작됐을 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이게 뭔지 우리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계속 이게 맞아요. 인간인 사찰이지 무슨 체증이냐고 이게 범죄하지도 않아. 지우지도 않아. 본인들은 왜 체증에 가는 규칙을 안 지키냐고. 그게 직권남용이지. 범죄 사실을 고지하고 신분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호욱진 서장 출세보다 인간으로서의 그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 좀 이 방송 다 모니터 하니까 인간부터 되라. 호욱진 서장, 김태정 과장, 정영은 경비과장 폭행의 책임자 와서 사과해. 양심이 있으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사과해. 와서 사과하세요. 사과하라. 우리 매일 사과를 한번 요구해봅시다. 사과해.
딴 데 같으면 여기 농성장 처리해야 돼? 맞아요. 농성장 처리해야지. 민노총 같으면. 경찰 폭행으로 뇌졸중, 뇌졸중이 나아요? 사과 한마디 못 받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경찰이 폭행하고 나서 그 직후에 쓰러졌는데 사과 한마디 못 받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세요. 황지혜 정보관도 양심이 있으면 11시에 약속 안 했느니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혼자 나와, 혼자. 내 떼거리를 몰고 나와. 어제 식당에서 나한테 그렇게 결례를 했으면, 양심이 있으면 노욱진 사장이, 아이고 어제는 실례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한마디 없어요. 나 잡아내려고 맨날 나와 아침 저녁으로. 일제시대 경찰도 이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내일부터 꺼질리꺼 가는 거 계속 역사의 현장에 담을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할 말이 많아서 안 건너간 거야. 이미 평화조약은 끝났어.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 나도 맞아요. 홍옥진이 청장 되면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살지? 예? 그 밑에서 대가리 숙이고 살아야 돼요? 되죠.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런 사람 승진하면 안 됩니다. 저런 사람 승진하려고 이런 짓 하는 사람은 승진하면 안 돼요. 맞아요. 예.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예, 예 마치겠습니다.